대망의 제13회 스포츠 경향대 대상 경정 결승전 16경주가 시작됐습니다. 1코스의 김종민 선수, 2코스의 정용진, 3코스의 이태희 선수, 그리고 4코스의 준석, 5코스의 조성인 선수, 그리고 6코스의 이주영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속의 항주 타임은 1번 김종민 선수, 그리고 3번 이태희 선수가 앞서 있고요. 속의 항주 타임에서 앞서인 1번 김종민 선수, 그리고 3번 이태희 선수 두 선수 모두 8점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자, 어제 경주에서 우승했던 1번 김종민 선수, 그리고 2번 정용진 선수가 안쪽 코스인 인코스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1번 김종민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휘감아 찌르기 우승, 2번 정용진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휘감기로 우승했습니다. 1번 김종민 선수가 1코스 연대율 100%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스타트 타임, 평균 스타트 타임은 5코스의 조성인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제13회 스포츠 경향대 대상 경정 챔피언은 누가 될 것인가? 16경주 스타트했습니다. 자, 16경주 결승전 스타트는 정상입니다. 1번 김종민 선수, 1번 김종민 선수가 임빠지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번 김종민 선수의 챔피언 임빠지기. 1번 김종민 선수가 현재 단독 선두 이어서 2번 정용진 선수의 바깥쪽으로 3번 이태희 선수 이제 2턴 마켓 통과했습니다. 1번 김종민 선수, 1번 김종민 선수가 단독 선두 자리 굳혀가고 있습니다. 1번 김종민 선수의 뒤쪽으로 3번 이태희 선수에 이어서 2번 정용진 선수,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이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1턴 마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정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현재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1번 김종민 선수, 1번 김종민 선수는 2014년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정 우승 이후에 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번 김종민 선수 돌아온 챔피언, 1번 김종민 골인 이어서 3번, 그리고 2번 정용진 선수 이어서 5번, 4번, 6번 결승선 통과한 스포츠 경향대 결승 경주 제16경주였습니다. 자, 돌아온 챔피언 김종민 선수, 김종민 선수가 스포츠 경향대 결승전 챔피언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